내일 시장부터 또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일단은 뭐 어제 하락을 멈추기는 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도 받아들였고, 이제는 어떻게 시장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뭐 FOMC가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시장에서는 좀 엇갈리는 그런 좀 해석이 지금 그러게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뭐 파월 의장이 좀덜 매파적인 그런 좀 발언을 하면서 일단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 마감 전에는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단 점도표를 봤을 때 연내 한 2회 인상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 때문에 역시나 좀 FOMC 이후에 긴축에 대한 좀 우려 감이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위축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는 부분이 이번 동결 이후에 향후 이제 또 이제 기, 어 이제 어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 이런 좀 기대감, 또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그런 좀 기대감이 좀 시장에는 좀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나 좀 이번 FOMC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어또 중국에서 또 실물 지금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좀 나오면서 중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좀 나선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감, 역시나 긴축에 대한 우려감과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최근에는 매크로적인 부분은 아직 강력한 좀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좀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좀 꾸준하게 시장이 좀 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좀 흐름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은 역시나 좀 개별 종목, 좀 업종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사실상 어제도 코스닥 시장이 좀 크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총 상위주를 포진하고 있는 2차 전지주들이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어제 지수 하락을 이끌었었는데, 오늘은 또 에코프로를 비롯한 이러한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좀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체감 지수는 좀 좋지 못한 그러한 좀 하루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듯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뭐 오늘도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개별 업종과 또 종목 중심으로 또 산발적으로 또 상승하는 그런 또 종목 등도 계속 나오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개별 업종과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FOMC 회의가 끝이 났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종목별, 업종별 장세, 이것을 저희가 플레이를 하면서 잘 수익을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말씀해주신 업종별, 종목별로 좀 어떤 업종을 내일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강한 섹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라고 네, 할 수가 그렇죠. 있겠는데요. 오늘도 보면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시장 상승을 좀 코스닥 지수 상승을 좀 주도를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미증시에서 보면 이제 AI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주들이 좀 시장 대비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인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반도체 업종 쪽으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이제 바로 이제 어제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에서 지금 이제 DRAM 업체들이 3분기에 이제 가격 인상이 좀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또 전망을 또 내놓으면서 지금 하반기 이후부터 이러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또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는 DRAM과 NAND의 가격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이제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ASP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조금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주가에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영되는 그런 좀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현재 주가에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뭐 AI 모멘텀을 떠나서 이러한 업황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또한 최근에 시장의 또 주도 업종 주도 섹터로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 반도체의 힘 여전히 뭐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반도체를 통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됐을 때 또 주가 상승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으려면 미리미리 반도체 종목들 좋은 걸 담아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장외에 개장할 때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알려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인 또 종목 중에서 네. HL 만도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5% 넘는 상승을 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앞서 반도체, 2차 전지 업종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가장 좀 주목해볼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생산량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지금 판매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서 핵심 이제 부품사 중에 하나인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주요 고객사들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전기차 생산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핵심 그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러한 레이더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러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만도 같은 경우에 가장 또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또 이제 인도 지역의 물량이 좀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도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익단에서 다소 좀 아쉬운 또는 OP 마진이 다소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Q 즉 이제 매출액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올해 지속적인 그런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와 또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이 좀 증가하면서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자율주행향 이런 ADAS 부분의 성장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 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또 기대감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오늘도 지금 탈피하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는 점에서 내일장에 충분히 좀 공략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보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이 함께 HL만도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내일 저희가 시초가 가격 전략 어떻게 적어볼까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 실리면서 또 거래량까지 오늘 동반해서 실리면서 오늘 좀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 좀 추가적인 그런 단기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6만 원 정도 선, 지난 2021년에 주가가 계속해서 한 6만 원 정도 선에서 원래 움직였다가 지난해 주가가 이제 5만 원대를 하회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재차 지난 2021년 그 평균 가격대인 한 6만 원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4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HL 만도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좋은 평가들도 많았고 수급도 쏠렸고 이런 흐름이 내일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HL 만도 한번 주시해 보시면서요. 좋은 수익 얻을 수 있게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